저 잠깐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애니가 방영됐다고요. 이거 벌써 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 이름은 바로 슈퍼 10! 와! 아, 이 역시 재밌는 애니는 오프닝부터 봐주는 게 국룰 아니에요? 아시죠? 슈퍼 10! 그게 뭔데 이렇게 호들갑 떠냐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공룡, 로봇, 시간여행, 개성 넘치는 매력적인 주인공들, 이런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슈퍼 10 오프닝 리액션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밌는 애니는 오프닝부터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건 같이 봐야 제맛이라는 거.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 슈퍼텐!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아니 벌써 노래에 중독된 것 같아! 이거 아침에 들은 노래인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이거 수면 금지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노래 너무 중독돼! 잘 봤어요? 아니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못 봤죠? 얼핏 보니까 공룡 나오고 시간 탐험, 10명의 전사들 이런 것들이 휘리릭 지나갔어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쭈니랑 한 장면 한 장면씩 뜯어보자고요. 어, 바로 이거지 이거야! 이야, 이거 쭈니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랑 로봇이랑 둘 다 합쳐져 있어. 같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는 이거 완벽한 거 아닌가? 이 조합 너무 좋아. 이 로봇이 여러분 슈퍼리온이라고 해요. 이 슈퍼리온이 앞으로 악당과 맞서 싸울 우리들의 영웅이 될 것 같은데 로봇, 공룡 좀 완벽한 거 아닌가? 너무 좋아. 이야, 바로 이거지. 어쩐지 이거 시간 탐험대. 이거 시간 여행하는 게 딱 내 스타일인데. 이것도 취향 저격했네요. 뭔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지구를 파괴하려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 뭔가 타이틀부터 내 마음에 들어. 지구를 파괴하려는 오메가. 이쯤에서 역시 악당이 나와주고, 오 근데 지금 뭔가 악당 이름이 오메가인 것 같아. 근데 이 오메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약간 이름에서 나오는 뭔가 우아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아니 보니까 저 위에서 빛나는 돌에서 아무래도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겠죠? 아니 그렇다면 이 오메가가 이 끝판왕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여기서 이거 다 보여줘도 돼요? 이거 예고편이잖아. 이거 오프닝인데 벌써부터 이 엄청난 존재가 나온다고? 이 마지막 전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얘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다 지구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봐야겠어. 예,
이야,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 정도 악당 나와야지. 엄청 강력한 적들이 이제 등장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악당도 악당이지만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너무 무시무시한데? 이거 생긴 거 이렇게 무서워. 이게 또 엄청 덩치도 커. 근데 이거 얘네들 이거 좀 엄청 작은 애들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 주인공들 등장! 아름다운 강사! 아, 이름부터 딱 좋아. 어떻게 이름 이렇게 지었지? 네이밍 센스 딱인데? 잠깐 이 타이밍에서 제가 캐릭터를 좀 소개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여기 있는 예쁜 친구는 바로 아름이에요. 이 친구가 또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마니아예요. 이 역사 잘하면 시간 여행할 때 이거 다 알려주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경 끼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친구가 다운이에요. 다운이가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거 딱 처음 보자마자 아 이거 내 동생 하고 싶다 나 이 생각 들었는데 그쵸? 근데 이 친구가 또 실험이랑 발명을 또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여행을 할 때 필요한 재미있는 발명품들을 이 친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래서 저는 아, 이 다운이가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어낼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나왔어요. 우리 강사님 딱 봤을 때 나왔을 때 이 파란 브릿지부터 아주 멋있었는데 딱 봐도 강이 나고 눈빛에서부터 빛이 나오잖아. 의욕 넘치죠. 도전을 좋아해요. 도전을. 뭐든지 모험을 할 때 도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야 막 리드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막 이렇게 우쌰우쌰 힘을 내서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이 세 친구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명이 뭉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본 게 지금 어 잠깐만 저 10명의 전사? 아니 지금 아직 하나 둘 셋 넷 뭐야 다섯 명밖에 안 나왔는데 10명? 잠깐만 슈퍼리온이 그럼 더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직 다섯 명밖에 안 나왔는데? 고고고고 슈퍼텐 어? 킹콩도 나와. 이거 변신하는 것 같아요. 어, 잠깐. 여기. 어, 여기서 지금 강산이가 뭔가 되게 멋있는 시계를 가지고 이거 시계를 막 돌리는데 빨간 로봇에 있는 가슴에 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아. 잠깐만, 슈퍼리온들이 약간 변신을 하나? 이거 뭐 다양하게 변신? 그럼 어디까지 변신할 수 있는 거야? 헉, 잠깐만, 계속 볼게. 아 이거 지금 유니콘 나오고 어 잠깐만 드래곤 나오고 기사 모양까지 나왔어 슈퍼리온이. 아 됐어 끝났어 이거 대박이야 이미 끝났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애니에 나오는 로봇들이 바로 영실험에서 완구를 만든대요. 아니 영실험 완구 영실험 이건 그냥 국룰 아니야? 근데 이런 영실험에서 완구를 만들며 얼마나 완성도가 높겠어요. 영실업이 만드는데 로봇이 변신까지. 엄마 이거 사야 돼. 이거 바로 이거 빨리 지금 결제 가자. 고고고고 슈퍼텐 지금 막 노래가 귓가에 막 맴도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콜로세움에서 막 빛기둥이 막 뿜어져 나오고 막 강산이랑 막 슈퍼리온이 쾅 돌진하는 장면 오 막 굉장히 막 웅장해졌어. 아니 근데 본방 전부터 이렇게 애니 본편에다가 앞으로 나올 완구까지 하나하나 이 정도로 기대가 되는 애니는 진짜 쭈니 인생 최초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요? 아, 저는 무엇보다 이 슈퍼리온들이 어떻게 등장할지가 너무 기대돼요. 중간에 그 악당 봤죠? 무시무시한 거 막. 아니 근데 이 최소 그 정도 악당에 싸우려면 이 아름다운 강산이도 막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 너무 작잖아. 좀 걱정되긴 하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막 뭐 빨간용, 파란용 막 발사하고 막 분신술 쓰고 막 창 돌려서 막고 막 아 이거 진짜 엄청났잖아요.
아니 저는 딴 것보다 시계. 그게 모래시계였어. 이 모래시계. 나도 여기다 모래시계 박으면 이거 시간여행 가나? 이 상징들이 나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면서 시간여행을 하는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해. 뭔가 다양한 역사 속 위인들을 만나면서 모험하는 내용도 나오나? 이 슈퍼리온들이 어떻게 변신할지도 너무 궁금하고 강산이랑 아르면 다운이 얘네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쓸지가 나는 너무 궁금해. 자, 아쉽지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슈퍼텐 시간 탐험대는 매주 금요일 5시 30분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뭘까요? 본, 방, 사, 수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진짜 애니 본편 리뷰로 돌아올게요. 드디어 본편 본다. 여러분 쭈니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